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TV의 서과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간송미술관이 불교 관련 유물을 팔겠다, 경매 내놓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간송미술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민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 전영필 선생님이셨나? 그분이 세운 미술관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컬렉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유물을 경매에 내놨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일제강점기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서 문화재를 수집하고 해외 유출을 막은 간송 전형필의 후손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소장한 불교 문화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거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점인 것 같은데, 금박으로 돼 있는, 그죠? 황동인가요? 금동 열의 입상, 금동. 금동 보살 입상이라고 하네요. 이게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은데, 그죠? 왜 매각하려고 할까요? 볼까요, 한번? 간송 미술 문화재단은 21일 2013년 재단 설립 이후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재정 압박이 커졌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이 된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관련 유물들을 매각하고 서화와 도자, 전적이라는 중심축에 집중하려고 한다. 주로 불교 관련돼 있는 그런 불상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매각하고서, 그죠? 그 다음에, 서예랑 그림이라든지 도자기, 전적 등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재단은 소장품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간송가는 소장품 가운데 보물 284호, 금동열의 입상과 보물 285호, 연달아 지정됐군요. 금동 보살 입상. 야, 보물로 지정된 정도니까 이거 가격 이런 걸 떠나서, 그쵸. 우리나라의 최고 예술품이자 최고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K옥션을 통해서 경매에 붙인다. 두 불상의 경매 시작가는 각각 15억 원. 이야,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또 다른 소장품이 금동 개미명 삼존불 입상. 국보도 있네. 이야, 금동 삼존불감이 향후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야, 이런 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보물이나 국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규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쵸?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재정 압박은 간송의 차남인 전성우 전 재단 이사장이 2018년 작고한 뒤에 더 커졌다. 재단은 전성우 전 이사장이 소천하신 뒤 추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의 유족은 국보와 보물 등 지정 문화재를 상속을 받았는데, 간송미술관이 관리하는 지정 문화재는 국보가 12건이나 있고 보물이 32건이나 있고 서울시 유형 문화재 4건을 비롯해서 48건이나 되네. 대단하네요. 지정 문화재의 상속은 법에 따라서 비과세된다. 그렇구나. 세금을 매기진 않는군요.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경매에 나오는 두 불상 역시 유족 소유다. 나머지 비지정 문화재는 거의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부됐다. 그렇군요. 전전 이사장의 아들인 전인권 간송미술관장은 지난해 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이 문화재를 기부받은 데 대한 지방세를 내야 한다. 세율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 그렇구나. 지방세가 있구나, 지방세가. 근데 그것도, 유품이 많으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그죠? 그간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부친 별세를 계기로 재단에 기부했다. 간송미술관은 최근까지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러나 향후 간송미술관의 현대식 수장고, 가칭 훈민정음 수장고, 그죠? 훈민정음, 그죠? 간송본? 그게 그 간송미술관에 있죠? 그 다음에 신축에 들어가는 사업비 44억여 원 전액이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될 예정이고,
간송미술관으로 쓰이는 보화각 건물의 원형 복원도 지원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 간송미술관의 어떤 그런 가치와, 그쵸? 역사와 가치를 인정해줘서 지원을 해주는군요. 이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신축을 하고 그걸 또 민간한테 개방하고, 그쵸? 이렇게 해서 또 문화 어떤 그런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면 나쁘지 않죠. 전 장관은 21일 전화 통화에서 유물 매각 등기에 관한 여러 억측이 나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근데 그렇죠.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왜 파냐부터 시작해서 막 나쁜 쪽으로는 그런 억측도 나올 테고, 그렇죠? 이런 일이 나오면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 뭐야, 저 무슨 뭐저 팔아서 돈 벌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전에 정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문화재는 해외 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에게는 문화재의 소재지가 확실하다면 지정 문화재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구나. 야, 외국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팔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소재지가 확실해서, 그렇죠? 어디서 보관한다. 근데 이거 사시는 분 15억 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는데 뭐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사시는 분은 이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만큼 잘 보관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K 옥션은 2014에서 2018년 지정 문화재 경매가 28건이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지금 4년 동안 28건 이루어졌다. 그래서 문화재계에서는 간송 컬렉션이 흩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 국공립 박물관이 아니라 개인의 수장고에 들어가면 국민이 향유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쵸. 이렇게 한 군데 그나마 모여 있어서 전시도 하고 볼수 있었는데, 개인 컬렉터가 그 자신이, 그쵸? 이렇게 딱, 자신의 수장고에 놓고 자기만 본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쵸? 그걸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간송미술관에 대한 이야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어젠가 그저께 기사인데, 오늘에서야 지금, 그렇게 전달해 드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